이제 발치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발치하고 바로 즉시 고리식하는 급속 고리식 IGBR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저희가 심을 때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뼈가 이렇게 얇으면은 여기에 임플란트를 심고 났을 때 이 임플란트가 1, 2년 정도는 잘 쓰겠지만 나중에 잇몸이 내려가거나 해서 금속이 비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 심지어는 임플란트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이식을 부가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임플란트를 심는 시점에 뼈를 넣기 위해서 잇몸살을 땡기고 꼬매고 하는 과정이 사실은 환자분들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수술하고 났더니 너무 아파요. 얼굴이 땡땡 부었어요. 그리고 멍이 들었어요. 거의 대부분 뼈이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했어요. 이 뼈이식을 좀 더 안 아프고 쉽게, 그리고 사실은 뼈를 넣었는데도 뼈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했죠. 바로 IGBR입니다. Immediate GBR, 즉 급속 고리식이라고 표현을 쓰는 건데요. 치아를 빼고 나면은 발치화라는 게 생깁니다. 이가 들어있었던 그릇 같은 공간인데 이 공간에는 정말 많은 모세혈관과 골수로부터 나오는 줄기세포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이 그릇 자체가 엄청난 힐링의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에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뼈만 채워 넣으면은 여기 뼈는 아주 튼튼한 뼈가 될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단 3개월의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요 3개월만 잘 참아주실 수 있다면은 얼굴 아프지도 않고 얼굴 붓지도 않고 저희가 시간 재보면은 거의 7분 정도면 끝나거든요. 간단하게 IGBR이 끝나요. 3개월 뒤에 임플란트 심으려고 잇몸 열어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의 두껍고 좋은 뼈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 술식을 여러 선생님들, 특히 이제 해외에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있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IGBR을 처음으로 창시한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큰 보람이고, 가장 큰 보람은 환자분들이 하나도 안 아팠다, 그런데 뼈도 너무 두꺼워졌고 잇몸살도 두꺼워져서 너무 좋다, 감사하다라고 인사하고 가실 때 저희의 큰 보람입니다. 이 IGBR을 통해서 두툼하고 두꺼운 잇몸을 만드실 수 있다면은 임플란트 장기 생존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두꺼운 뼈, 두꺼운 잇몸, 두 가지가 모두 만들어지는데 수술이 너무 간단합니다. 치아 빼시고 뼈이식하는데 시간 재보면은 7분. 3개월 동안 비타민 D 많이 드시고 운동 적절히 하시고 수면 충분히 취하신 다음에 오시면은 잇몸살이 좋은 경우에는 잇몸을 아예 안 열고 임플란트 심고요. 아니면은 미니 절개를 통해서 최소한만 연 다음에 임플란트 심고 뚜껑 달고 꼬맸는데 시간 재보면 5분. 저랑 수술한 시간 다 합해봤자 12분이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게 수술이 끝나고요. 다시 두 달 기다리시면 임플란트랑 뼈랑 단단하게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철이 올라가면 정말 손쉽게 튼튼한 임플란트를 심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IGBR은 치과의 역사에 있어서 거의 혁신과 다름없는 놀라운 골 재생 방법이고, 무엇보다도 수술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두꺼운 뼈를, 그리고 아주 높이 쌓을 수 있는, 예지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IGBR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 사용해야 되는 뼈의 종류, 그리고 사용해야 되는 콜라겐의 종류가 조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IGBR을 좀 전문으로 하시는 치과를 잘 검색해서 찾아가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치과에서 치아를 뺐는데 다음에 임플란트 심어야 된다고 했더니 한 달, 내지는 최고 한 세 달까지 기다렸다 오세요. 아니 왜요? 바로 심고 싶은데요. 여기 염증이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기다렸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자, 이제 발치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발치하고 바로 즉시 고리식하는 급속 고리식 IGBR이 있습니다. 저희는 고름이 나와도, 치아에 염증이 심해도 발치하고 바로 IGBR을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아니
염증이 있는데 바로 뼈 이식하는데 되나요?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오픈 힐링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만일에 뼈 이식을 하고 끌어당겨서 덮었으면은 이거는 추가 감염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저희는 발치하고 그 자리에 뼈를 넣고 콜라겐으로 덮은 다음에 오픈 힐링을 시켜요. 혹시라도 안쪽에 염증이 남아 있더라도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되고요. 입 안에 있는 산소를 통해서 혐기성 세균이 이제 만들어지지 못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감염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염이 있으면 있을수록 입을 뺀 자리에 결손부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IGBR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절대 발치하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IGBR을 시행하실 수 있도록 한번 잘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만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느냐? 대부분의 경우 치아가 심한 염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교과서상에서는 한 달에서 세 달을 기다렸다가 염증이 사라지면 그때 임플란트와 뼈 이식을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최고 3개월 일단 지났습니다. 임플란트 심고 뼈 이식을 했어요. 뼈 이식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쵸? 그러면 몇 개월 기다리나요? 대개 3개월에서 4개월 기다립니다. 그러면 벌써 7개월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철하는데 한 달, 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예, 봄에 시작했는데 어느새 추운 겨울이 오는 거죠. 이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치하는 그날 바로 뼈 이식을 한다면은 3개월 뒤에 임플란트 심을 수 있고요. 다시 두 달 기다렸다가 보철 올라가면 빠르면 5개월, 늦어져야 6개월 뒤면은 모든 치료가 끝납니다. 그런데 치과에 왔다 갔다 많이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7분, 5분, 수술 두 번. 그걸로 이미 임플란트는 끝나 있었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별거 한 거 없는데 벌써 끝났네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IGBR을 특정 부위에 했을 때 아주 큰 장점이 생기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증례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이제 상악구치부고 우리말로는 위턱 어금니 쪽이에요. 위턱 어금니는 치아가 큽니다. 그리고 이 치아를 빼고 나면은 상악동이라고 하는 광대뼈 안에 빈 공기주머니가 있어요. 이 공기주머니가 치아가 없네? 그러면서 순식간에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임플란트 심어야 될 뼈가 쭈그러들어서 요 정도면 딱 좋았는데 상악동이 눌러버리기 때문에 뼈가 점점 얇아져요. 그래서 뼈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제 환자분에게서는 상악동 거상술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위턱 어금니 뺄 때 미리 IGBR을 그냥 해버려요. 편하게 이식하고 3개월 기다리면 두툼한 뼈가 만들어져요. 그 자리에 임플란트 거의 잇몸 열지 않고 최소 침습법으로 미니 절개를 해서 임플란트 심어드리는데 역시 시간 재보니까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단축할 수 있지만 무서운 치과 진료도 더욱더 많이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오늘 IGBR 아주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IGBR 저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가장 많이 고민했고 가장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